고혈압성 뇌출혈의 예방은 청년기부터의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노년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치료하고 뇌건강검진으로 혈관의 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의 최선입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의 치료 목적은 혈중에 의한 뇌압 상승을 저하시키고 뇌손상을 최소화하여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장애 최소화입니다. 뇌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개두술은 빠른 뇌압 감압에 효과적이며 도관을 이용한 혈종 배액술은 작은 혈종에 의한 뇌손상 시 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뇌동맥류는 일반인의 3 내지 5%에서 무증상으로 갖고 있으며 연 10만 명당 15명에서 파열되어 뇌 주주막하 출혈을 일으킵니다. 고혈압이 있는 흡연 남성과 폐경기 여성에서 많이 발병합니다. 직경이 5에서 10mm에서 가장 많이 파열되며 파열되면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사망률이 매우 높고 반신마비, 식물인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게 됩니다.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동맥류는 일단 파열되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매우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는데 이때 구토를 동반하거나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는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을 때는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쪽 눈꺼풀이 떠지지 않거나 시야장애 등의 뇌신경 마비가 나타나면 동맥류에 의한 뇌신경 압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혈압을 갖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간 흡연자나 폐경기 여성,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50대 전에 MRA 등의 뇌건강 검진으로 미리 찾아 결찰 수술 또는 코일 시술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파열된 뇌동맥류의 치료는 결찰 수술 또는 코일 시술로 재파열을 막고 약물 치료로 출혈로 인한 뇌손상을 회복시키고 뇌혈류 순환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동정맥 기형은 태아기 뇌혈관 형성의 선천적 결손으로 기형혈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즉, 동맥에서 혈액이 정상적인 모세혈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기형혈관이 혈관 덩어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뇌동정맥 기형은 일반인 700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데 10대에서 30대 젊은 남성에게 많으며 뇌출혈 또는 경련성 간질발작, 만성두통 등의 증상으로 발현됩니다. 청소년기에 경련성 간질발작이나 만성두통이 있을 경우 MRI 등의 뇌건강검진으로 기형병소의 유무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동정맥 기형은 원칙적으로 수술로서 기형혈관을 도려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나 병소의 위치가 깊거나 운동중추, 언어중추, 또 뇌심부, 뇌관 등 중요한 부위에 있어 병소가 있어 수술로 인한 뇌손상이 예상되면 감마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병소가 없어지는데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고 또 병소의 크기가 직경 3cm 이하일 경우에 완전히 없어질 확률은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해면성 뇌혈관 기형은 포도알 모양의 선천성 기형입니다. 반복적인 소량의 출혈로 뇌를 자극하여 경련성 간질 발작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출혈로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신경 증상을 나타냅니다. 증상이 없으면 주기적인 관찰을 하며 간질성 경련 발작으로 발현된 경우는 우선 항경련제 투여를 하면서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출혈로 병소가 점차 커지거나 다량의 출혈로 신경마비의 소견이 있으면 수술적 제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과 뇌동맥류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달 갑자기 참기 어려운 두통이 왔고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오른쪽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던데요.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운 건가요? 고혈압성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시는 동안 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동맥류 기형으로 인한 출혈로 수술을 한 40세 주부입니다. 현재 왼쪽 마비 장애가 심해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발 위험은 없는 것인가요? 재활 운동법은 없나요? 출혈로 인한 운동신경 중추에 손상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혈의 원인이 된 기형 병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재발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1년 이상의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지셨지만 수술 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고 귀에 압력이 있는 듯하고 오른쪽 눈도 누군가 누른 듯합니다. 뇌졸중 증상인가요? 가족력도 관련 있나요? 뇌졸중의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뇌동맥류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에 뇌동맥류 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건강검진을 받아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달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왼쪽 팔다리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요즘 들어 팔다리 마비 증세가 심해진 것 같고 가끔 머리가 아픕니다. 뇌졸중이 재발한 것인가요? 두통이 있고 팔다리 마비 증세가 심해지셨다면 재출혈 여부와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담당 주치의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뇌졸중은 우리 몸을 관장하는 뇌에 발병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허혈성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질병, 뇌졸중. 이 뇌졸중은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데요. 뇌출혈로 뇌혈관이 파열되는 위치를 보면 절반 이상이 감각과 생각 그리고 운동 등을 담당하는 외곽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이 평소에 건강관리와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주 시간에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라를 방송합니다. 요즘 같은 영양 과잉 시대에 놀랍게도 한국인에게 부족한 결핍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칼슘입니다. 한국영양학회 권장량의 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뼈 건강은 물론이고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칼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